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SNS를 부탁합니다. 오늘 SNS를 부탁해는요, 부산 맛집 여기라는 페이지 운영자가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산 맛집 페이지 운영자 이순철 씨, 저도 팔로잉하고 있는데요. 만나볼까요? 순철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끼니 때마다 메뉴 정하시기 힘드셨죠? 데이트할 때마다 메뉴 정하시기 어려우셨죠? 메뉴에 대한 결정장애를 치유해드릴 한 주간 SNS로 주목받은 부산의 맛집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맛집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맛집 전문의 이순철입니다.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맛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 부산 사하구 당리에 위치하고 있는 K이자카야입니다. 여기가 크게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짬뽕 때문인데요. 정말 엄청나죠? 비주얼이 너무나 퍼펙트합니다. 비주얼만큼 맛 또한 퍼펙트한데요. 출출할 때 제거김은 물론이고 소주 안주로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 집은 짬뽕 말고도 좋은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데요. 취향에 따라 골라 드실 수 있는 재미도 만끽하실 겁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김아름님은 아 소주 3병 사이즈네. 이가희님은 내가 지금 마침 당리역을 지났는데 내려야 되나?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간장게장을 무한대로 드실 수 있는 마린시티에 위치한 무한리필 M 간장게장입니다. 게시한 영상 속에 게살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름답지 않나요? 왜 간장게장을 밥도둑 밥도둑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김주영님은 여기다 털자 개 멸종각. 은희님은 돌았나 개 혁명이다. 김규백님은 세 그릇 갑시다. 송융진님은 그토록 찾던 간장게장. 조민성님은 신폭이다 이건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직접 가보신 노유진님은 사진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연인들과 아님 가족끼리 분위기 좋은 선술집에서 짬뽕 안에 소주 한잔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도 결정장애를 치유해드릴 맛집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집 전문의 이순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나눠야죠. 아, 저 저기 가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게짬뽕 되게 맛있는데. 그리고 무한리필 간장게장까지. 아, 지금 제가 지금 방송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웃고 싶어요. 끝나고 바로 달려가야겠습니다. SNS를 부탁해 앞으로도 지역 SNS 운영자들의 활약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